움직이지 마, 경찰이다! 저 기사! 드디어 놈을 찾았다. 사치 없는 살인사건의 피해자. 말씀하신 대로 다 챙겨왔습니다, 어르신. 정체불명의 피해자로 그게 긴장감을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. 부르셨습니까, 어르신? 최... 승마. 아예 최기사 하나만 불러주십시오. 바뀐 최승마의 모습이 보여줄 수 있도록 감정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너 도대체 누구야? 굉장히 치욕을 지렸다고 살인을 할 이유조차 없을 만큼 삶이 풍족한 사람인데 어제 술 때문에 내가 실언을 좀 한 것 같네. 살인 용의자로 밀면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최승만을 알고 있었죠? 아니요, 저 그 양파 같은 모습이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. 아니, 사체가 없는데 재판부가 어떻게 이걸 살인사건으로 받아들여?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, 무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. 그래서 당신이 최승만을 죽인 거 아닙니까? 재판장님, 이건 신문이 아니라 취조입니다. 휴정을 요청합니다. 아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역을 했습니다. 검찰은 애시당초 무리한 기소를 해놓고 이제 피고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. 사체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도 없다. 이것을 바로 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. 해방 직후에 이제 송태석 검사 역할을 했는데 젊은 피에 의욕 넘치고 보일러 소각로 안에서 한 발. 아주 카리스마 있는 검사였던 것 같아요.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은 겁니까? 이 있습니다. 서로 이 기싸움이라고 할까 마음껏 들이댔죠. 마지막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전개와 김태만 긴장감. 완성도가 괜찮은 영화로 시간이 아마 어떻게 가는지 모르실 거예요. 석조 저택 살인사건 화이팅!